다음 달 전남에서 열리는 104회 전국체전을 앞두고 성화가 채화됐습니다. 땅끝 해남에서 채화된 성화는 다음 달 합화식을 거쳐 순회봉송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지난 주말 전남에서는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영암에서는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비가 많이 내리면서 교통사고 신고도 이어졌습니다. 광양지역 대표 상설시장인 중마시장이 상품권 환급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국내 수산물 5만 원어치를 사면 온누리 상품권 2만 원이 환급됩니다.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수도권에선 귀농귀촌에 도전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역 특산물 재배에 나선 귀농인들을 만나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전남은 지난 주말 사이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영암에서는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을 고정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남 영암의 한 농촌마을입니다. 주택 인근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됐고 출입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경찰이 분주하게 집안을 드나들며 현장 조사를 벌입니다. 지난 15일 날 4시쯤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집안에선 다량의 혈흔과 흉기 한 점이 발견됐고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이들은 50대 가장과 아내 등 2명,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20대 아들 3명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가장이 가족들을 흉기로 살해한 뒤 음독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50대 가장은 최근 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가 예정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말 사이 많은 비가 내리면서 교통사고도 속출했습니다. 16일 낮 1시 반쯤 광주 무안고속도로 노안터널 인근에선 차량 5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6명이 부상을 입었고 일부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낮 3시 반쯤 고흥에선 시외버스가 고흥읍의 한 교차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버스엔 운전자를 포함해 8명이 타고 있었고 5명이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졌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목포 해경이 여객선에 탑승하다가 해상에 추락한 차량에서 운전자를 구조했습니다. 목포 해경은 지난 16일 오전 10시쯤 진도 독고도 선착장에서 여객선 섬사랑 9호에 탑승하던 1톤 화물차 한 대가 해상에 추락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60대 운전자를 무사히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조된 운전자는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을 밝게 비춰줄 첫 번째 성화가 해남 땅끝에서 채화됐습니다. 해남 땅끝 맨성광장에서 진행된 특별 채화 행사는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채화 선포문을 낭독하고 채화경을 이용해 칠선녀가 채화한 성화를 건네받아 22개 시군을 상징하는 22걸음을 걸어 성화봉을 들어올리는 퍼포먼스로 구성됐습니다. 채화된 성화는 안전램프로 옮겨져 다음 달 10일에 있을 성화봉송 행사 전까지 전남도청에 보관됩니다. 성화봉송 주자는 685명이 확정됐으며 10월 10일 특별 채화 성화와 공식 채화 성화의 합화식 이후 나흘 동안 순회봉송이 이뤄집니다. 전남의 8월 수출입 물량이 각각 31%와 21%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본부세관이 조사한 올해 8월 전남의 수출 실적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1.4% 감소한 31억 9,300만 달러, 수입은 21% 감소한 36억 7,9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무역 수지는 4억 8,600만 달러 적자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석유 제품 28%, 화공품 11%, 철강 76%, 수송 장비 47% 등 모두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광양지역 대표 상설시장인 중마시장이 추석을 앞두고 특별한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국내산 수산물을 5만 원어치 사면 온누리 상품권을 2만 원 환급해주는 행사인데요.
명절 식재료 구입에 나선 고객들이 몰려들면서 모처럼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아침 광양 중마시장입니다. 전복과 대하, 백합부터 신선한 생선류까지 국내산 수산물을 판매하는 점포 앞에 사람들이 쉴 새 없이 오고 갑니다. 중마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해준다는 소식에 알뜰한 소비자들이 장보기에 나선 겁니다. 낙지랑 멸치 사러 왔는데 25,000원으로 구매하고 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다른 것도 많이 사가지고 좋아요. 광양 중마시장은 해양수산부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 대상지로 선정돼 국비 5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소비자가 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25,000원어치를 사면 온누리 상품권 만 원을, 5만 원 이상을 사면 2만 원을 환급해주는 사업입니다. 국산 수산물을 구입한 영수증을 가지고 시장 안에 설치된 환급처에 오면 5분 안에 온누리 상품권이 곧바로 환급됩니다. 모처럼 시장 안이 고객들로 북적거리면서 상인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동안에 침체되었던 경기가 좀 되살아나는 것 같고요. 저희들도 활력이 돼요. 그리고 상인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명절 성수품 가격이 오르면서 장바구니 물가 걱정에 앞섰던 지역민들. 광양시는 이번 환급 행사를 통해 국내산 수산물 소비가 늘고 중마시장 상인과 소비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이 시장에 환급이 되다 보니까 재사용이 되면서 시장 상인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물론 고객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큽니다. 이달 시장 외부 주차장을 320면까지 확대한 데다 해양수산부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활기를 띠고 있는 광양 중마시장. 국내산 수산물 구입 상품권 환급은 올 연말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TV 공동기획보도 순서입니다.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수도권에서 귀농 귀촌에 도전하려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지역 특산물 재배가 귀농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전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기업 생활과 자영업을 거쳐 12년 전 처음 농사를 시작한 차영성 씨. 고양시 일산에서 인생 2모작의 꿈을 이뤘습니다. 지역 특산물인 일산 열무를 선택해 안정적으로 정착했다는 차 씨는 겨울철 열무 재배 성공에 전국 판로에 물꼬를 틀고 귀농귀촌 멘토로도 활동 중입니다. 일산 열무는 잎채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농인이 큰 노하우 없이 단기간에 잎을 키워서 출하할 수 있는 작물이기 때문에 적극 권하고 싶습니다. 특히 일산 열무 판매를 시작했던 로컬푸드 직매장은 초기 판로 확보의 1등 공신입니다. 농가와 가까운 매장에 지역 특산물을 신선하게 출하해 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농 복합 지역인 고양시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로컬푸드 직매장 14곳이 운영 중입니다. 안전한 재배 방법과 납품 규정을 교육을 받으시면 누구나 자기가 재배한 농산물을 로컬푸드의 직매장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영농을 시작하는 농업인에겐 유용한 판로가 될 수 있습니다. 1년 내내 일산 열무를 지역 농협에서 공급받는 전문 음식점도 있습니다. 요리 연구가가 직접 일산 열무를 활용한 한식 요리를 만드는데 열무국수와 비빔밥이 대표 메뉴입니다. 유기물 함량이 높은 고양 지역 토양에서 자란 일산 열무의 아삭한 맛을 건강한 음식으로 선보이며 브랜드를 알리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직공급 해주기 때문에 신선한 재료와 그 요리 연구가의 손맛이 더해져가지고 맛이 다른 데에 비해서 독특하다고 설명을 하면은 반응이 좋아가지고 매출에도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350개 농가가 연간 2만 톤을 생산해 22억 원 매출을 올리고 있는 일산 열무.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경쟁력 있는 지역 특산물이 귀농 도전의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전진아입니다. 2020 4학년도 수시 원서 접수가 마무리됐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은 심화했고 지방대학의 위기는 현실이 됐습니다. 지방 거점 국립대조차 지난해와 비교해 수시 경쟁률이 떨어진 건데요. 제주대와 경상국립대, 전남대, 강원대는 경쟁률이 6대 1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수험생 한 명이 일반대 6곳에 수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6대 1 미만이면 정원 미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상 정원 미달인 지방 거점 국립대. 전년도에는 2곳이었는데 올해 4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부산대 수시 경쟁률도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떨어졌는데요. 부산대 수시 경쟁률은 10.41 대 1을 기록했는데 전년에 비해서 지원자 8천여 명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경북대와 전북대, 충북대 역시 수시 경쟁률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서울 주요 대학들의 수시 경쟁률은 치솟았습니다.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수도권 총 12개 교의 평균 수시 경쟁률은 21.39 대 1. 수험생이 지난해와 비교해서 2만여 명이 줄어들었는데 수도권 대학의 수시 경쟁률은 지난해 19.97 대 1보다 오히려 더 높아진 겁니다. 대학 입학과 동시에 지방을 벗어나는 청년들, 지방 소멸의 속도는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전남 목포와 장성에서 잇따라 강연에 나섭니다. 이 전 총리는 오는 20일 오후 4시부터 목포대 청강 아카데미아 홀에서 대한민국 생존 전략을 주제로 날로 격화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 등 최근 국제 정세에 발맞춰 대한민국이 평화를 추구할 수 있는 외교 정책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튿날 오후 4시에는 장성 문화예술회관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올해 목포시민의상 수상자로 박철수 전 목포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선정됐습니다. 박철수 전 부회장은 34년 동안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 해양학교를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했고 체육회 체제 개편과 체육단체 통합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목포시민의상 전달은 오는 25일 올해로 61회째 맞는 목포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안군과 국립생태원이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나도풍란 200개를 흑산면 가거도 일대에 시험 이식했습니다. 두 기관은 지난 14일 가거도 일대에 나도풍란을 이식하고 야생 적응 상태, 적합한 생육 환경과 시기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나도풍란은 난초과 여러 해살이 식물로 주로 상록수나 바위에 붙어 자라고 관상가치가 높아 무분별한 채취가 이뤄지면서 멸종위기종에 포함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소금 수급 상황에 대해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 의원은 18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정책 세미나에서 현재 국내 소금 자급률이 10%에 불과하고 생산량은 전 세계 0.1%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소금 생산 인력이 갈수록 감소하고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소금 산업이 위축된 만큼 이대로 대안 없이 방치한다면 조만간 소금 부족 사태가 극심할 경우 막대한 비용을 들여 수입에 의존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적발된 밀입국자가 모두 244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해양경찰청에서 받은 밀입국 적발 현황을 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밀입국자 수는 24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해경이 주로 함정과 레이더에 의존하기 때문에 제트스키나 작은 물체를 식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의원은 인력 보충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